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인생. 아, 이 몸은 무에서 나와 무로 다시 돌아가는가. 영혼이 일단 몸에서 떠나면 백골만이 땅 위에 버려지고, 그나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영겁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대가 살았을 때 남긴 삶의 흔적이다. 일체 모든 현상은 덧없는 것이니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인연 따라 나고 죽어 생애를 거듭하니 애착해도 보존할 수 없네. 자기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떨고 있지 않은가. 업의 발자국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에 의지해서 편함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갖가지 망상과 질병투성이, 이 모두가 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몸이란 늙으면 쇠약해지고 병의 온상이요,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가는 것이며, 생명이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운명이다. 인생은 그 행위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시간으로 계량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인간은 30세에 죽어도 늙으니 못지않게 성숙할 수 있고, 80세의 장수를 누려도 어리석은 어린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 사후에도 여전히 이름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사멸되어 있는 자도 볼 수 있다. 그대가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의 그대가 받는 것을 보아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의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아라. 악한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듯 조금씩 조금씩 허물을 익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향기를 쏘이며 가까이 하듯
지혜를 일깨우며 선을 쌓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된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영원 불변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이런저런 상념이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간은 저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나름의 상념에 근거하는 판단에 불과하다. 도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 이 길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면 본성을 잃게 된다. 인격이 수양된 사람은 남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가운데에도 도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남의 침해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의 속임을 앞질러 염려하지 말 것이니 이는 지나치게 살핌으로써 손상을 당하게 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늙은 황소처럼 나이를 먹어갈 뿐이다. 자라남에 따라 육신만 커갈 뿐 지혜는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태어났을 때 양친이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이다. 사람이란 지나치게 사치한 생활을 하면 거만해지고 지나치게 줄였으면 인색해지게 된다. 그러나 거만함도 인색함도 없는 사람이라야 중용의 도를 걷는 인격이 수양된 사람이다. 참된 지식은
경전을 단순히 읽기만 해서 얻어질 수 없다. 진정 덕의 실천 없이 얻기란 불가능하다.